자, 드디어 첫 번째 앨범이 나오거든요. 8월 15일 제 신병 위로 휴가라는 앨범이 나와요. 총 다섯 곡이에요. 오, 다섯 곡. 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됐지? 그냥 안 듣고 갈까? Hi, HI Mad Monster. 탄입니다. 제이우야. 래퍼, 임플란티드 키드. 유키형. 안녕하세요, 노스입니다. 임플란티드 키드 EP가 나온다고 해서 듣고 나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임플란티드 키드 EP가 제가 사실 진짜 켄드릭 라마 다음으로 내가 기대하는 앨범이었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박수! 축하해! 자, 그럼 첫 번째 곡! 가혹행위. 와, 이게 군대 가고 내면은 이거 팬들한테 가혹행위지. 가혹행위 뜻이 뭐지? 군대에서 많이 이렇게 괴롭히는 건데 좀 심하게 괴롭히는 거. 뭐 아, 맞다. 이렇게. 이거 카페에서 틀면 인기도 되게 많겠네요. 와, 예상을 깼다. 이런 게 뒤통수 때리는 거거든. 나 지금 처음 들었는데 따라하게 돼. 오! 가혹행위 나한테 가혹행위 가혹행위 마음의 편지. 어, 나도 마음의 편지 많이 썼었는데. 와, 이거는 뭔가 크리스 브라운이 군대 가서 곡 쓴 느낌인데. 중대장이 대대장보다 높은 건가? 저희가 군대를 안 가서 조금 가사를 다 이해하긴 좀 디피컬트 합니다. 멜로디 위주로 들을게요. 아, 누나는 트로트 가수 영역인데 지금 그쪽을 넘으려고 하고 있어. 선 넘었네.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 너 들어봤어? 어때 이번 이 곡은? 일단은 베이스도 80년대 베이스 스트링을 써가지고 조금 신구 조화가 좋았던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80년대 어떻게 하냐? 다음 노래 들어볼게요. Next song. 2번 PX I Love You. PX I Love You. 와, 미쳤다. PX가 필요 없어. 어우, 바로 꽂힌다, 이 노래. 일과 시간에 PX. 어? 일과 시간에는 PX 못 가지 않나요? 가사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다 들리는데? 전달력 미쳤다, 완전. 오토튠 많이 썼네. 와, 오토튠을 이렇게 쓰면 진짜 칭찬받지, 솔직히. 사람들 좋아하지. 이게 교과서야,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써야 돼. 나는 PX가 뭔지도 모르는데 나도 PX 사랑해. You know what I'm saying? 세금 걱정 없지.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내가 낸 세금이 임플란티드 키드한테 간 거야. 이건 거의 펀딩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마스터피스인데 이거? 그래미 따는 거 아니야 이거? 나는 PX가 정확히 뭐 파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윈저 막 양주 되게 싸게 팔고 국산 담배밖에 안 팔고. PX 자체가 이게 군 과세를 조금 줄이면서 또 군인들의 복지 그리고 공제회 개념에서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군대 행사 갔을 때 거기 군 장병 형들이 자꾸 주임원사 같다라고 막 너한테 그랬었잖아.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Next song. 다음은 좀 약간 서정적인 노래거든요. 약간 군대에서 어머니가 생각나는 Number 3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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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 좋다. 이런 드라마 그 스킷 같은 거가 나와줘야지. 여기 소주 있어요? 아, 울 뻔했어. 와, 감정이 막 이런 생.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진짜로 고생 많이 했어. 네, 진짜. 고생 많았어요, 진짜. 펀치라인 미쳤다. 오, 저는 이 노래가 되게 좋은데요? 이제 내가 봤을 땐 이 앨범 잘 돼서 우리 수민 씨 엄마 카드 안 써도 됐고 충분히 부자 될 수 있어요. 돈 벌면 진석 씨한테 차 사세요. 제가 진석 씨한테 얼마 전에 차 되게 좋은 거 샀어요. 아이, 뭐 그런 얘기를... 뭐 샀어요? 아, 저 그 아반떼 2018년식을 되게 싸게 줘서 5,200에 저한테 줬거든요. 우와, 대박. 지금 명반 냄새가 납니다. 리드머, 힙합 엘리, 힙합 플레이어 이런 데서 지금 서로 리뷰하겠다고 난리가 날 거란 말이죠. 이게 한국말을 부족해서 엄마라는 곡 마스터피스. 다음 갈게요. 야, 누나 때문에 불침번을 선다. 누나 때문에 불침번을 서. 불침번 뜻 알아요? 뭐야 그 불침번에서. 누나 때문에 불침번에서. 그러면 누나가 장교인가? 당직사관이라고. 당직사관이 뭐야? 당직?
공부했어요. 공연부. 공연부. 임키영 때문에 군대 용어. 아. 이게 타이틀인가? 딱 타이틀 냄새가 나는데? 돈 냄새가 난다. 돈 냄새. 오! 오 너무 좋아. 오! 히이씨. 아, 생활고 온도 체크 정상인데 온도는 고정이 나고 내 맘의 온도. 어? 내 맘의 온도가 고정? 시인 같아요. 내 맘의 온도가 고장났대. 대박. 진짜 시적이다. 노래가 이거는 싱랩이네요. 그래서 특히 편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이거는 그 누나에게 바친 고백송인 것 같습니다. 그 새벽에 불침번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노래도 부르고 랩도 하고 보컬 레슨 한 거야? 사비도 혼자 했어. 와. 그 피처링에 의존 안 했다. 이거는 웬만한 자신감으로 안 되거든. 연간 차트 본다? 어떻게 해, 시상식 못 가서. 이게 어디를 목표로 두고 있는지 보인다. 이거는 마마가 아니야, 내 생각엔. 목표치가. 코첼라야.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웃음이 나온다, 진짜. 행복해서. 아니, 피처링 왜 부탁하러 왜 연락 안 했니? The fuck, bro? 앨범 존나 좋은데? 다음 곡 들어볼까요? 네, 다음은 제가 존나 약간 좀 실험을 좀 해봤어요. 오! 존나란 말 하지 않기로 했잖아. 다시. 신병 위로 휴가 마지막 트랙. 신병 위로 휴가. 신병 위로 휴가. 그 뭐야? 신병? 뭐야? 틀었어? 끝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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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니, 혁신이잖아요, 진짜. 이 미래의 음악 같아요. 와, 미쳤다. 와, 소름 돋았어, 나 지금. 와, 발상 전환. 와, 이 트랙 베스트다, 진짜. 와우. Fucking crazy, bro. 이렇게 앨범이 끝난다고? 아, 형들이 들었을 때 제일 좋은 노래 뭐예요? 어, 저는 그거. 누나 때문에 불침번을 서. 불침. 이거 지금 제가 부르는데도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제일 좋았던 음악은 아, 고르기 힘든데. 5번 고를게요. 5번이 제일 좋은데. 어, 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들었던 거 이거. 신병 위로 휴가. 어, 나 지금도 빈 공간 안에 안 들리는 사이사이마다 임키 씨가 느껴져. 네, 이거예요. 어. 대화 중에도 지금 잠깐 말 끊기지. 하나, 둘, 셋. 말 끊어 봐요. 하나, 둘, 셋. 이 순간에도 내가 임키 씨의 노래를 지금 타고 있는 거야. 아. 이번 앨범 진짜 대박 예감. 진짜요? 진짜 이 앨범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냥 말도 안 돼. 이거는 적어도 올해 앨범 노미네이트 돼야 되고. 플랭키 맞아? 크리스 브라운인 줄 알았어. 어떻게 보면 임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이지 리스닝을 타협점을 만들어낸 것 같아. 듣는 내내 참 마음이 복잡했다. 네. 좋으면서 경계감까지 느끼게 되면서 서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 모든 자기의 인생의 즙을 짜서 다섯 곡 안에 녹여냈다. 그냥 마스터피스. 만약에 나중에 인간의 키드가 대표님에게 피처링 요구를 하거나 다음 앨범에 참여를 좀 이렇게 절대 못해요. 저는 접근할 수가 없어. 이 수준을 아무리 쥐어 짜내도 이 수준까지 가야 뭔가 노래 하나가 좀 수준이 맞잖아요. 이렇게 뭔가 흐름이 되는데 자신 없어요. 진짜 자신 없어. 네, 진짜 군대를 전혀 모르니까 뭐 솔직히 가사는 이해한 부분 전혀 없고 공감은 안 되지만 뭐 멜로디는 진짜 so nice하다. 새벽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밤이든 뭐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노래예요. 국군 장병 여러분, 오늘도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춤 앤 성! 원리처 가보자고요? 예. 네. 야, 야 이제 수민 씨 바빠져서 못 보겠다. 네. 와, 신명 1호 휴가 대박! 못 봐! 8월 15일에 나와요. 자, 우리 8월 15일 우리 신명세 많이 사랑해주시고 중고차 필요할 때 차차차 차지석입니다. 예.